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위험한 장난감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요즘 시대에는 만들지 않는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던 장난감들인데, 자, 8위 길버트 유리 제조 세트입니다. 제작년도는 1920년도에서 30년대 사이고, 아이들에게 실제로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세트고요. 입으로 유리를 불어서 직접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장난감이라고 합니다.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로 유리 모양을 잡아줘야 된다고 해요.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는 좀 위험하겠죠. 화상의 위험도 있고. 자, 7위 길버트 녹음납 주조 세트. 제작년도는 역시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고요. 아이들이 직접 납을 녹여서 모형 군대나 군사들을 제작할 수 있는 세트라고 합니다. 납 중독의 위험성을 안다면은 이런 장난감은 만들 수가 없죠.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는 위험한 중금속입니다. 자, 7위 스티븐스 모형 기관차. 이 장난감은 실제 그 기차를 축소한 모델이고요. 움직이는 실제 중기동력을 이용한 등유나 알코올로 움직이는 모형 기관차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 기관차를 축소해서 만든 장난감이에요. 등유나 알코올로 인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. 자, 5위 파워마이트. 파워마이트에서 만든 장난감인데, 작동되는 장난감 공구 세트예요. 제작년도는 1969년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구 세트인데, 실제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을 하는 사용할 수 있는 공구 세트이기 때문에 이 공구 세트를 가지고 놀다가 손이 절단되는 사고나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. 4위 작동되는 장난감 오븐과 다리미입니다. 제작년도는 1930년도에서 40년대 사이고요. 어린이들이 직접 오븐으로 쿠키도 굽고 다리미로 옷도 다릴 수 있는 장난감들이래요.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,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. 자, 3위 길버트 화학 세트. 제작년도는 1920년대에서 40년대 사이고, 자, 길버트사에서 이런 장난감을 많이 만들었나봐요. 아이들이 직접 화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인데, 지금 그 일반 성인들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화학 물질로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질산 암모늄이나 56가지 화학약품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답니다. 참 기가 차네요. 이런 장난감을 판매했다는 게. 2위 오스틴 매직 피스톨. 장난감이지만 보기에 장난감인데, 이게 그 탄화칼슘을 물과 섞어가지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공을 날리는 장난감이래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실험 영상에도 보면은 그 종이컵 로켓 실험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. 그 영상에 보시면은 그 이 총이 날아가는 원리와 같습니다. 이 총이 날아가는 원리와 제가 실험했던 종이컵 로켓 실험했던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.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좀 위험하겠죠. 자, 대망의 1위 방사선 에너지 실험실. 이것도 길버트사에서 제작한 건데, 길버트사 장난감 대표는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장난감을 만들었는지. 제작년도는 1950년도에서 60년대 사이고, 아이들에게 방사선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트라고 합니다.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데, 아이들이 이 방사선을 어떻게 실험을 하고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요? 참 대단합니다. 이상 8가지 위험한 장난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